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.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는 한국과 미국 간 노선 독과점과 핵심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 저하를 우려한 겁니다.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발표한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미국 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했습니다. 대한항공 측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미팅을 통해 대한항공과 계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